우리 가톡자님들 신선하고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건데요, 시작에 앞서서 여기에서 특정 제품들이 나올 건데 어떤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제안을 해달라, 그러면은 제 기준에 맞으면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로 기부를 해주시면은 소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제품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한 기부 확약증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 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원료사를 고른다. 제가 직접 판매해보고 섭취해봤을 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좀 좋다고 판단했던 게 KD파마, 그 다음에 알래스카 오메가, 이 두 가지였고요. 그 외에 뭐 솔루텍스나 바스프 같은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도를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의 그 순도는 30%부터 80%까지 순도가 있고 최대 순도는 80%다. 최대 순도의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이왕이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용량이라도 순도가 높은 거일수록 오메가3 용량이 높고 위장장애도 좀 덜할 거고 냄새도 좀 덜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불필요한 지방산들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오메가3를 드셔야 되고, 간혹 보면은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도가 95%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통관할 때 순도를 15% 높여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80% 이하의 순도다. 80% 이상짜리는 거의 없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80%가 일반적인 RTG 오메가3의 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게 순도와 더불어서 EPA, DHA 합, 실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일반적으로 800에서 한 1000mg 정도 사이에 있는 게 일반적인 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0mg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의 가장 높은 용량이고, 한 캡슐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확인하실 거는 포장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장 상태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섭취하시는 게 좋다. 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기름이 조금씩 누유가 되거든요. 캡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름이 누유가 되면서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별 포장에다 한 번 더 싼 제품을 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왕이면 RTG 폼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2세대인 EE 폼도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RTG 폼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뭐 냄새나 뭐 위장장애 여부 등을 잘 체크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이 트루땡 오메가3, 이 제품은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를 사용했고 한 알당 1000mg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 제품은 RTG 부땡땡이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소개를 드렸죠. 이 제품은 한 알당 EPA DHA 불포화 지방산이 800mg, 그런데 포장이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다 한 번 더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를 사용했다. 그리고 닥터 제땡의 오메가 땡땡땡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한 알에 불포화 지방산이 500mg가 들어가 있는데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포장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개별 포장이 돼 있고 호일로 한번 또 싸고 안에다가 산소 흡입팩까지 넣어서 산패 방지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단백 땡땡 오메가3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왜 굳이 소개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오메가3 제품 중에서 한 알당 EPA DHA 불포화 지방산이 1000mg짜리가 이 트루땡 제품밖에 없었는데요. 이 트루땡 제품은 알래스카 오메가 원료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KD파마, 그 독일의 그 초인계 저온 추출한 KD파마 원료를 한 알당 1000mg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1000mg잖아요. 그래서 1000mg에 해당되고, 그리고 KD파마 80%짜리 순도의 오메가3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PVC 재질이 아니고 PVDC, 좀 더 밀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해서 산소 투과도를 낮추면서 산패 방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RTG 3세대 오메가3
오메가3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 원료 KD파마 순도 80% 함량 EPA DHA합 1000ml 포장상태 개별포장의 PVDC RTG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투명하고 뭔가 신선해 보이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캡슐의 성분은 돔피 돼지 젤라틴에서 유래한 거고 돼지 젤라틴이 가장 냄새가 덜 납니다. 피쉬 젤라틴은 약간 비린내가 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 젤라틴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게 돼지 젤라틴인데 바닐라 향이 나서 냄새에 비린내가 거의 안 나고요. 실제로 알이 되게 크지만 목넘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RP바이오에서 제조를 한 제품이에요. RP가 오메가3 같은 이 젤라틴의 특허 제형이 있습니다. 네오셀 공법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국내 제품 나머지는 다 2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지 캡슐을 잘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를 했다라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알당 함량이 높고 KD파마 초인계 저온 추출을 하고 그리고 한폐의 위험도가 낮은 이런 좋은 오메가3 제품이 있다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가 함량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목넘김이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RTG 부땡땡 같은 경우는 한 캡슐 용량이 1000ml 얘는 1200ml가 넘기 때문에 캡슐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도 목넘김이 좀 낮고 닥터 제땡 제품은 한 캡슐의 크기 용량이 750ml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작겠죠. 그래서 캡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목넘김이 좋지만 함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걸 한 번에 못 넘기시는 분들은 좀 작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 영양제를 잘 삼키시고 위장장애가 없는 분들은 그냥 큰 걸 드시는 게 무난하겠죠.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제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직구 제품도 좋고 국내 제품도 좋습니다. 나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냥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